제 명의 아니어도 다른 사람 명의상으로 그분한테 그냥 급여가 나오는 거네. 그렇죠. 사업자를 만들 분을 예. 위스타 계약자를 정하는 거죠. 디젤 트럭입니다. 네, 뭐한 가지 여쭤보려고 전 네네. 회사를 들어가려면 도난 넘버가 필요해가지고. 아, 회사 뭐 고정일로, 지입일로 들어가시려고요? 예, 그런데 차량을 제 명의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넘버에 따라 틀리죠. 1톤인데. 거기서 영업용 번호판을 이제 노란 넘버를 달아야 되잖아요. 예. 거기서 내 명의로 이제 용달,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용달 넘버 있죠? 예. 그걸 이제 내 명의로 살 경우에는 차가 내 명의로 등록이 되는 거고, 예. 이제 명의로 사지 않는 경우는 또 임대 넘버라고 있어요. 다달이 지임료를 예, 주고 차를 빌려주는 법인 회사로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아, 법인으로? 네네, 그렇죠. 그건 예를 들어 급여가 법인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게 이제 넘버 빌리는 거는 아 순수하게 넘버만 빌려주고 일은 내가 자유자재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도 사업자를 내서 내가 뭐 개인 사업자나 마찬가지로 계산서를 끊고 운임이나 이런 거는 내가 직접 받는 거죠. 거기는 순수하게 넘버만 빌려주고 일은 관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앞에서 이제 정하는 거죠. 내가 이제 예산이나 이런 걸 잡아서 차량은 보유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이제 아, 타게 되면 그 남발을 빌려준 데다가 등록을 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인 회사에 넘버가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그렇죠, 내가 예. 하나를 이제 부여받는 거라 그 명의로 등록을 하고 유스타 관계 계약서를 쓰고 네, 뭐 현물 그렇죠. 출처를 걸고 하도 사업자를 내고 유류카드를 내고 용달 넘버나 뭐 임대 넘버나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근데 제가 들어가는 회사는 제가 차를 사가지고 들어가면 네. 남발을 달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차만 구하면 거기서 이제 남발을 처리해 주는 거겠죠. 제 명의 아니어도 다른 사람 명의상으로 그분한테 그냥 급여가 나오는 거네. 그렇죠. 사업자를 만들 분을 예. 네. 위스타 계약자를 정하는 거죠. 아, 사업자를 만들 사업자. 분, 아, 그분 네네. 통장으로 해야 되고, 유류카드도 그분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게 궁금해서 알아들었는데 혹시 더 추가돼서 말씀드릴 것 있으면 연락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